근데 이게 또 의외의 결과를 낳은 게 프라그먼트 같은 경우에 이제 웃고 있는 얼굴로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가품 판매업자들은 발매 전에 제품을 만들어놔야 된다. 그래야지 가품을 이제 정품 백도어인 척해서 비싸게 팔기도 하고, 그리고 발매 때 맞춰서 팔아야지 좀 많이 팔고 비싸게도 좀팔수 있는 건데, 이게 슬픈 얼굴로 나올지 기쁜 얼굴로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이 프라그먼트 같은 경우에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이런 가품들이 많이 돌기도 했습니다. 눈에 확 띄는.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 이 신발 얘기할 겁니다. 스캇 올리브 제품이고요. 산 지는 좀 됐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여성용 모델이다 보니까 제가 몇번좀 신어보고 사이즈감 리뷰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도 뭐 아직 안 사신 분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뭐 보시다시피 뭐 컬러하고 뭐 소재 조금 달라진 거 말고는 기존 제품하고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으니까 몇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사이즈 바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스카 조던 언가지고 하는 마지막 콜라보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컴플렉스에서 이제 조던 브랜드 측에 문의를 한게 있는데 답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없다는 거는 뭐 예스이거나 노이거나 알아서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스카뿐만이 아니고 다른 제품들, 좀 인기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루머가 항상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조던 3 갖고 스카시 콜라보한다는 루머가 떴는데 2021년에도 있었고요. 그거는 그냥 루머로 끝났습니다. 이렇듯이 스니커 씬은 루머가 워낙 많은 곳이니까 그냥 오피셜 뜨기 전까지는 항상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될 겁니다. 이 제품은 누벅 소재가 사용이 됐고요. 누벅 같은 경우는 스웨이드보다 질겨서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웨이드보다 좀 비싼 소재고요. 제가 리버스모카 리뷰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제품 역시도 이 누벅 소재가 이 패널에 따라서 좀 달라 보이거든요. 이게 소재 자체가 다른 건지 아니면은 뭐 제조 과정에서 뭐 당기거나 뭐 바느질하는 거에 따라서 변화가 생긴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 제품 역시도 리버스모카 그때 리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패널이 다 다르니까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간혹 이 패널 같은 게좀 다른 게뭐 가품이 아니냐 아니면 뭐 잘못 만들어진 게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제품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버스모카 같은 경우는 이 누벅 이 만졌을 때이 결에 따라서 컬러 변화가 좀 심했는데 얘는 컬러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은 있습니다. 같은 누벅이 사용됐더라도. 그리고 이 콜라보의 상징적인 이 미세계 솔 역시도 이 제품이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아웃솔은 올리브 컬러입니다. 그리고 컬러가 바뀐 디테일들이 사용이 됐고요. 여러 프린팅이 들어간 인솔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발끈 같은 경우에 이 흰색의 기본끈이 들어가 있는데 리버스모카의 끈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그건 조금 빳빳한 느낌이고요. 얘는 그거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거든요. 근데도 얘도 약간 역시 코팅은 되어 있습니다. 약간 광택도 있고요. 그리고 세 가지 컬러의 여분의 끈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같은 경우는 바깥쪽과 안쪽의 컬러가 동일하고요. 소재는 역시 누벅 소재가 사용이 됐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몇번 신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구독자분들 중에 스카 조던 1 로우 제품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안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니까, 그냥 그래도 좀 많이 갖고 계신 조던 1 로우하고 비교하자면은, 남자 사이즈 조던 1 로우 제품, 그거 270하고, 이거 275하고 같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냥 그, 이 박스에서 이 사이즈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 275.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270 신는다 그러면은 이 제품 275, 280 신는다 그러면은 285. 발볼 있는 분들은 이제 거기서 더 사이즈 업 하시면 될 겁니다. 이 신발이 루머처럼 조던 로우를 가지고 하는 마지막 스캇의 콜라보다. 그렇다면은 뭐 제품군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가지. 블랙 팬텀 빼고. 그 중에서 어떤 걸 사야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뭐 권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다른 스캇 로우 제품들도 다 리뷰를 했지만 리버스 모카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제가 130 정도에 샀는데 뭐 가격은 적당한 것 같다.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권해드릴 수는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신발을 선뜻 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신을 수 있는 컬러 사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거는 딱네 가지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중에서 내가 하나 사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신을 수 있는 신발. 저 컬러 신으면은 내가 평소 즐겨 입는 옷하고 잘 어울리니까 한 번이라도 더 신겠다. 뭐몇년 후에도 신을 수 있겠다 하는 컬러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게 여성용 모델이 됐든 남성용 모델이 됐든 뭐 누벅을 사용을 했든 일반 가죽을 사용을 했든 아니면 뭐 프라그먼트까지 껴있든 간에 그런 거는 뭐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리셀할 거 아니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컬러
내가 평소에 입는 옷하고 잘 어울리는 컬러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카처럼 끈묶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리뷰로 찾아올 거니까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시청 시간도 많이 늘고 재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구독자만 많이 안 늘고 있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